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 상자입니다. 흔히 에도시대 요시와라 유곽이라고 하면 화려한 치장의 유녀가 먼저 떠오르겠지만 요시와라의 역사는 화제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화제가 빈번하게 일어나 영화의 소재가 될 정도였습니다. 1900년대 초 요시와라 역사에 대한 책, The Sexual Life of Japan을 낸 저술가 드베커 또한 요시와라 유곽에 비친 일본의 성문화를 이야기하면서도 요시와라 대화제에 대한 기술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알려진 것처럼 요시와라는 1617년 매춘업소가 에도에서 무질서하게 증가하자 에도 막부에서 니혼바시 부근에 갈대가 우거진 제방에 집장촌을 만들어 갈대라는 뜻의 요시와라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 시초였습니다. 그런데 요시와라가 만들어진 이후 에도에서는 큰 화재가 비교적 자주 일어났는데 화재의 80%는 요시와라에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메이지 유신까지 200여 년간 20여 차례로 거의 10년에 한 번꼴로 일어난 대화제는 요시와라를 거의 전소시켰습니다. 요시와라 초기의 유명한 화제는 1657년 후리소대 화제라고도 불리는 메이레키 대화제입니다. 참고로 후리소대는 일본 여자들이 입는 소매 넓은 기모노입니다. 이 화제는 에도의 70%를 잿더미로 만들고 에도 인구의 14%인 약 11만 명의 엄청난 사망자를 냈습니다. 화재의 원인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대참사이다 보니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질 뿐인데, 상사병에 빠져 죽은 한 소녀의 한이 서린 후리소대를 스님이 저주를 없애고자 불 속에 던졌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오면서 순식간에 불이 사찰로 옮겨붙고 삽시간에 에도 전체로 번져 사흘간 에도의 3분의 1을 태웠다는 것입니다. 에도 막부는 이미지도 좋지 않고 많은 문제를 노출시킨 요시와라를 이 기회에 아예 에도 외곽인 아사쿠사 북쪽의 넓은 지대인 니혼츠미로 옮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일컬어 신요시와라라고 불렀는데, 굳이 신요시와라로 지칭하지 않아도 에도 말기까지 전성기를 누린 에도 시대 요시와라는 바로 이곳입니다. 신요시와라는 가로 330m, 세로 250m의 거대한 사각형 형태로 세워졌고, 그 가장자리는 5m 폭의 인공수로를 만들어 수백 개의 업소에서 일하는 수천 명의 유녀들이 담을 넘어 도망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유곽의 출입구를 북쪽에 단 하나만 만들어 엄격한 관리를 하고 유녀들의 이동과 자유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유곽 곳곳에 화재를 대비한 물통을 비치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화재가 났다 하면 거의 언제나 전소로 이어졌는데, 시가지 외곽에 있다는 이유로 당국의 화재 진압 지원이 되지 않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메이지 이후에는 40여 년간 7번의 화재가 났는데, 그중 메이지 4년에 에도 니초메에서 발생한 화재는 요시와라의 약 3분의 1을 태웠습니다. 막부로부터 유곽 내 거리를 확장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업소의 입구가 서양식으로 개조되었습니다. 메이지 시대 최악의 요시와라 화재는 1911년 대화재로 요시와라 일각에서 발생한 불이 요시와라 전체로 번져 거대한 유곽을 전소시키고 주변 가옥까지 번져 약 6,500호를 소실시키며 엄청난 피해를 남겼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이 화재는 낮에 일어났기에 인명피해가 크지는 않았지만, 요시와라 관련 만화나 1978년 개봉된 일본 영화 요시와라 불타오르다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시와라 화재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런 경우 유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이 나면 사망자의 절반은 거의 언제나 유녀였습니다. 불이 난 상황에서도 도주를 우려해 가두어두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때로 제대로 대피하지 못한 유녀들은 유곽 내 연못에 몸을 던졌다고 합니다. 인간적 대우를 받지 못했기에 사망한 수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고, 사망 시에 족한지라는 인근의 절에 던져놓는 것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화재의 원인은 다 밝혀진 것은 아니라고 해도, 유녀들이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난리통에 도망가려고 불을 지른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또 때로는 업주의 만행에 분노한 유녀들이 저지른 방화이기도 했습니다. 한 예로 우메모토야의 유녀가 치외법권 지역이나 다름없는 유곽의 한 업주에게 부당한 죽음을 당하자 16명의 유녀들이 업소에 불을 지르고 번소의 자수의 업주의 학대를 호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화를 해도 그곳을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성공적 도주가 힘들기도 했거니와 업소 남자들에게 잡히면 심한 처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도주한 경우 대부분은
다시 잡혀와 처벌을 받았는데 가볍게는 잠을 재우지 않거나 먹을 것을 주지 않거나 한겨울밤에 벌거벗겨 나무에 묶어두는 것에서 심하게는 양손발을 묶어 천장에 매달거나 갈라진 대나무 막대로 기절할 때까지 때리는 체벌을 가했다고 합니다. 차라리 자수하여 법에 호소하는 경우가 나았다고 하는데 법은 일반 방화범의 경우 중죄로 다스렸지만 유녀들의 경우는 당하는 학대를 감안하여 사형 선고를 하지 않고 유폐시켰기 때문입니다. 업주는 업소가 전소해도 크게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 업소가 재건될 때까지 임시로 요시와라 바깥에 있는 찻집이나 민가나 상가 등을 빌려 유녀들을 데려가 가택 영업을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업소가 전소되지 않고 일부만 타면 가택 영업이 허가되지 않았기에 차라리 전소가 나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유녀들이 유곽에서보다는 조금 더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동네의 대중탕에도 갈 수 있었고 근처의 사찰에 참배할 수도 있었고 불꽃놀이 구경이나 뱃놀이도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택 영업이 유녀들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손님을 더 많이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최악이었던 유녀들의 인권은 메이지 5년 유녀 해방령의 공포로 일체의 구속으로부터 해방되면서 조금 나아졌습니다. 유녀들의 대차 관계가 소멸되어 마음만 먹는다면 유곽에서 나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유녀들이 그곳을 나가 전업하는 것이 쉽지 않아 업주와의 새로운 계약으로 일을 이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요시와라는 메이지 이후 점점 쇠퇴하다가 1923년 관동 대지진으로 완전히 괴멸되었습니다. 그리고 1957년 쇼와 32년의 매춘 방지법 시행으로 법적으로도 역사에 막을 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